안녕하세요. 골프합입니다. 아마추어 골프다 영원한 로망은 솔직히 말하자면 남들보다 더 멀리 볼을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동반자보다 볼을 더 멀리 보내는 방법 중 가장 정확한 이론에 근거한 최선의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엉덩이부터 스윙하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운스윙은요, 항상 히프부터 이동해 주어야만 내가 원하는 만큼 정확하고 멀리 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히프부터 시작한다는 것은요, 하체의 힘을 이용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스윙으로 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들은 상체, 그것도 어깨와 팔로 다운스윙을 시작하면서 볼을 때리게 되고, 상체부터 나가면서 스윙 프레임, 즉 스윙 궤적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상체가 당겨지면서 앞으로 엎어치거나 상체가 앞으로 나가면서 또는 팔목이 먼저 앞으로 나가면서 뒷땅을 때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프로들의 스윙을 보면 대부분 히프를 지그시 타켓 쪽으로 밀어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PGA 프로 통계를 보면 약 70%의 프로들은 힙으로 다운스윙을 시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셋업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을 시작하게 되면, 어드레스라고 백스윙을 시작하게 되면 가장 먼저 헤드가 중심에서 떠나고요, 그 다음에 손목이, 그 다음에 어깨가 돌고, 그 다음에 힙프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다운스윙은 반대입니다. 힙프가 먼저 돌고 어깨가 돌고 손목이 오고 그 다음에 헤드가 볼을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윙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마추어 골프들이나 골프 교수가들은 대부분 히프로 스윙을 시작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들 역시 히프가 다운스윙 되면서 이동 후 회전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항상 moving and turn입니다. moving and turn. 이런 방법은요, 습관적으로 몸에 배이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아침 양치질 하시면서 한 20번, 그리고 식사 후 스트레칭 한다는 느낌으로, 소화시킨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골반에 손바닥을 대고 머리 상체는 돈무브 한 채로 히프만 밀어주는 율동을 만들어주는 연습을 자주 해주시면 몸에 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장에 실제 볼을 치면서 엉덩이로 시작하는 샷을 다운스윙으로 완성시키시면 됩니다. 어쨌든 몸에 좋은 거는요, 빨리 몸에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내 것으로 빨리 만들어야지요. 연습 없이 이론적인 것만으로 필드에서 응용하려다 보면 불안감에 욕심도 앞서고 미스샷이 나기 마련이고요. 미스샷은 다시 예전에 내 샷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항상 연습 후 원위치, 연습 후 원위치, 말짱 도루묵이 되는 골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다운스윙, 힙으로 시작하는, 엉덩이로 시작하는 다운스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골프를 계속 하시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잘하고 싶으시다면 절대 다운스윙은 엉덩이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동 후 회전입니다. 이동 후 회전, 바로 이동이 아니고요, 이동 후 회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골프합이었습니다.